저는 그 새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민아라고 합니다.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저 밑에서 수업을 하셨던 분들로 구성된 4명의 전시입니다. 그 각자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갖게 됐는데, 또 이분들은 자기 개성과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작품이 아닌 결이 다른 느낌으로 아마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번 전시의 제목은 그림 여행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,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여수 진남문예관 제2 전시실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소양입니다. 이 그림은 청평에 슬로우시티를 걷던 중에 돌 담장을 예쁘게 타고 올라가는 이 담쟁이를 보고 아, 참 예쁘다 하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. 이 꽃이 우리가 흔히 과일 망치는 모가가 시킨다는 그런 꽃과 나무입니다. 제가 처음에 이 꽃을 예쁘다 했는데 모가나무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.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풍경이나 대상을 이렇게 저의 감성과 섞어서 표현해 보는 것이 그림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. 임숙경입니다. 이번 그림 여행전에 친구 4명이 모여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은 시간 어떻게 잘 보내볼까 고민 중에 그림을 선택해서 좋은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종류의 장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색을 유지로 풍경화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명숙입니다. 저는 꽃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릴 때 주로 꽃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. 이 해바라기 꽃은 노란 색깔의 강렬함과 초록 잎사귀의 그 대비가 매력적이어서 소재로 선택하고 해서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접시꽃을 그렸습니다. 붉은 색감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붉은 색감과 구성적인 요소가 좋아서 제가 주로 다루는 소재입니다. 아름다운 그림이에요.